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눈앞에 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한 후 야당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다 오늘에야 진전을 보인 겁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갭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야당은 경기 상황과 자금 마련 같은 이유로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가 많다고 보고 3년 유예로 한 발 양보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한 번은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로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타협안이 만들어진 거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는 게 시세보다 20, 30%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가게끔 하자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고 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금리도 오르고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좀 완화하자 좋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아니 저 혜택을 잔뜩 주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논의가 필요한 지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이미 입주한 단지의 소급 적용 여부 등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고 있는 단지는 77곳으로 약 5만 가구 수준. 법 통과 여부에 따라 거주 중인 주택 계약을 급히 변경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와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